안녕하세요 여러분. 다른 NAB 스마트 가상 제품으로 전 세계의 다림의 새로운 기술로 희망찬 방송의 시대를 열어가는 소식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. 오늘 지금 저는 그 다림의 신제품 그 IS140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 이 IS140은 이렇게 자막도 넣고 또 제가 직접 이렇게 화면을 작동하면서 그 화면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든 새로운 다림의 핵심적인 3D 가상 스튜디오입니다. 지금 저는 4개의 씬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 얼굴이 크게도 또 좀 더 작게도 그리고 화면을 크게도 하는 기술을 통해서 이번 NAB의 다림의 핵심적인 제품, 즉 이 방송 스튜디오 중에 iStudio, V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스마트 세상의 강력한 툴, 이제 여러분이 방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출시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. 저는 지금 여기에서 자막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자막도 넣을 수 있고 지울 수도 있게 됩니다. 이번에 보인 제품에서는 그 IS140 또 IS340이라고 하는 VS340 IS140을 하는 그 하이엔드 제품으로부터 방송 쪽에 사용하는 그 VS3500, VS1400 새로운 라인업을 통해서 누구나 방송을 작은 공간에서 전문가처럼 할 수 있다. 또 이렇게 그 더 작은 공간에서 저처럼 지금 이렇게 아주 작은 데서 녹화 및 방송을 하는 것처럼 스마트 방송국을 만들어주는 솔루션을 제공했고 또 저희의 3D 기술을 가진 또 다른 특허 기술 즉 그 3D 비디오 월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 분들을 즐겁게 새로운 시장의 소식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림의 부스는 이렇게 그 크로마키 스탠드들을 만드는 소위 크로미디오라는 신제품을 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이 제품을 판매를 원하는 문의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. 여러분 이번에 그 방송에 쓰는 V스튜디오는 세계 최초로 우리 다림이 항상 자주 이야기하는 세계 최초 아무도 믿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내용인데 트랙리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그 트랙리스 기술을 저희가 2000년도 초반에 세계 최초로 특허를 만든 기술이고 지금 여러 군데가 카피를 하지만 한국에서는 저희가 특허를 등록해서 이번에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는 제품입니다. 이 VS에 이어서 새로운 그 저희가 이 클라우드 소위 그 스튜디오 제작 기술이라고 해서 새로운 특허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두 번째 가상 스튜디오의 혁신 기술 즉 누구나 스튜디오를 마음껏 만들게 된다. 3D Max나 마야 기술이 부족해도 다 전문적인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기술하에 저희는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방송을 적어도 스마트 방송국을 즉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케팅과 정보화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내용의 제품을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. 소위 그 VS1400과 VS3500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MBC, KBS 같은 방송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.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저처럼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iStudio, V스튜디오는 텔레비전에 나가는 방송을 만드는 거라 그러면은 iStudio는 여러분이 유튜브나 혹은 유스트림 아프리카에 방송을 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방송에서는 묘하게 NTSC 8이라고 해서 방송 TV 표준이 있게 됩니다. 이것이 지금 그 인터넷 방송으로 가면서 TV 스탠다드죠. 즉 인터레이스라고 하는 방식을 쓰지 않고 프로그레시브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저는 그 제품을 두 개로 군으로 나누어 세계 최초로 방송용 VS리즈와 프레젠테이션용 개인 방송국용 iStudio를 해서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이 iStudio 제품이 되겠습니다. 이 iStudio 제품은 그동안에 어떤 방식으로도 프레젠테이션을 비디오로 대체할 수 없게 만들었다.
즉, 그 비디오로 만든 프레젠테이션은 적어도 실제 프레젠테이션보다 낫지 못할 것이다 라는 데 대한 이견을 전 세계에 제시하면서 이제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이 실제로 여러분이 가서 하는 프레젠테이션보다 낫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특허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도 저처럼 10분 안에 이 방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된다 이런 내용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프레젠테이션 뿐만 아니라 강의실에서도 또 회의에서도 또 대형 강의실에서도 다 만들게 되는 제품인데 오늘 한국에서 특별히 그 IS120 제품에 대한 문의가 많기 때문에 이 500만원밖에 안 되는 가상 스튜디오 3D 가상 스튜디오냐 아니냐를 여러분들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동안 여러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들이 소위 그 방송 페이크 방송은 어렵다 전문가야 된다 그래서 비싸다 그리고 사고 나면 쓰지 못하는 이런 그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지금 많은 대형 방송국을 포함해서 개인 작은 스튜디오에 이르기까지 가상은 실로 허구의 제품이었다 하는 내용이 아닌 실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지금 저는 그 IS120, IS140에 쓰이는 스튜디오 제작 환경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 지금 저 뒤에 보이고 있는 이 에펠타워를 한번 제가 저 뒤로 보내보려고 했습니다. 이렇게 그 에펠타워를 저 멀리 보내면 그 그림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3D 기술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을 돌려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눕혀도 볼 수 있다. 그리고 그것을 더 확대할 수 있다. 키우거나 높일 수 있다. 이런 것을 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하고 있다. 다른 편집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했고 여기다가 이렇게 가까이도 더 가깝게도 바꿀 수 있는 3D 공간상의 움직임이 자유롭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뒤에다가 만약 우리가 비디오를 플레이하게 되면 이러한 비디오 애니메이션이 있는 새로운 방송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뒷배경을 이렇게 은은한 바닷물 환경으로 하면 바닷물이 되고 거기에 플로어를 이렇게 파란색 다른 분위기나 또 밝은 느낌으로 바꾸게 되면 그것에 맞는 방송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 책상을 바꿔서 책상을 3D 공간 안에서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강의를 만들게 함으로써 지금 여러분이 본 것처럼 실시간으로 다양한 것을 갈 수 있다. 한번 제가 여기에 다른 월을 넣고 이런 그 일본 형태의 문창호지 같은 걸 넣고 뒤를 보이게 하는 것도 역시 리얼타임으로 하면서 분위기를 이제 우드 분위기로 바꾸고 나무로 바닥을 만들어서 바닥을 좌로도 우로도 바꾸게 되고 배경에다가 우리가 멋진 그 새로운 이 밝고 희망에 찬 푸른색 배경을 바꾸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되며 이 월을 아예 우리가 이렇게 그 모던한 형태로 바꾸면서 뒷배경을 만약에 다른 그림이나 영상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욱 멋있는 차분한 방송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. 여기서 이 모니터를 한번 우리가 그 색상을 바꾼다 하면은 그 바꾸는 것 역시 느낌을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갈 수 있다. 이렇게 우드 형태로 만들고 그것도 색상을 여러분이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 방식을 쓰고 3D 기능을 넣어서 이 모니터 자체를 여러분이 이렇게 커브로도 만들어서 조금 더 멋진 환경을 그려내고 그것을 3D 공간에서 돌리기도 만들어서 모든 방송의 환경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게 한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제 iStudio 120은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방송기기라는 모토하에 이 방송 환경에 사용되는 다양한 경우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. 이와 같은 방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다림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특허 기술 즉 크롬이디오라고 하는 제품 기술을 통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제가 그 색상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크롬이디오 제품은 누구나 손쉽게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돼 방송 가상 스튜디오는 항상 크로마키가 있어야 된다
크로마키 문제가 해결이 안 됐구나. 전 세계 누구나 이것을 만들지 못하던 것을 새롭게 만들게 되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30분이면 방송 스튜디오를 완성할 수 있다. 방송국을 만들 수 있다. 그리고 그 사용을 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획기적인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스마트 세상이 열렸다 하는 소식을 알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이제 자신 있게 여러분의 방송국을 여러분 회사의 마케팅 핵심에 전 세계의 스마트 시장을 스마트 세상을 여러분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만든 다림의 기술을 가지고 신나고 멋진 방송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